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이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인수자가 있으면 매각에 적극 임하겠다며 군산공장을 재가동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산공장 자체를 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리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러한 폐쇄 방침에 대해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히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공장 매각을 통한 신산업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등 폐쇄를 전제로 한 대응에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공장을 깜짝 방문할 예정이었다가 일정을 취소한 것 또한 폐쇄 방침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권은 군산 공장 사수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군산 공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GM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하는 것을 민주평화당 입장으로 밝힙니다. GM은 또 부평과 창원 공장을 연간 50만 대 생산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희망 퇴직을 받는 등 사실상 군산 공장에 대한 정리 해고 수순에 들어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